오래지를 않아 할 때는 요걸 붙인다는 얘기야. 요걸 붙여서 쓴다는 얘기야. 연용한다. 같이 연합해서 쓴다. 이런 말이야. 후한서. 화타전에. 이미 오래지 않아 봉합이 되었다. 그러면은 다 저 봉합한다고 그러잖아. 뭐 꿈에서 이렇게 예. 합하는 거. 왜 내가 이걸 읽느냐. 이 5번 때문에 이거를 보는 거야. 이 5번이 중요한 거야. 응? 자, 기하고 이 문법이야. 기하고 뭐뭐 썼어. 그 다음 저자를 쓴다든지 기하고 뭐 또 우자를 쓴다든지 기하고 여기처럼 뭐 지자를 쓴다든지 응? 요럴 때는 이미 벌써 그렇게 쓰면 안 돼. 뭐뭇을 하고 또 요렇게 해서 그래야 돼. 그래야 제대로 번역이 되는 거야. 응? 뭐, 이런 것도 돼. 그 위에다 더욱 요렇게 한다든지, 응? 뿐만 아니라 또 요렇게 한다든지, 그 앞뒤 문장에 봐가지고 적당하게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읽지를 못해. 한자를 안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응? 여기 이 글자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 야, 아까 기 어디까지 했나? 응? 뭐 어디서? 아, 요거. 어? 요 기하고 지 있잖아, 요런 거. 어? 태원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악양도 다스렸다. 이렇게 풀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기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자고. 이 숫자 여러분들 이거 우편 찾아보면 한 몇 가지 될 거야. 응? 그래서 숫자를 그 다음 장 보라고. 숫자 이거. 응? 이거 여러분들한테 또 이 숫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 문장 보고 해석하라고 이거 또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노나준 저거를 보세요. 아, 여기 있나? 이거 돌리는 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그 안에 뜬데 두 개. 아, 또 하나 그 화살. 아, 이거 숫자 있잖아. 아, 착각이. 이 숫자 좀 보라고. 여러분, 이거 감육이라고 썼는데,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거.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응? 마른 고기. 아유, 야, 역시, 대단하다. 이 마를 건자. 이거를 간이라고 해. 자, 마른 고기다. 줄에 천관, 안 보인다. 선부에, 아, 내가 왜 눈이 이렇게 나빠졌냐. 아니, 다 안 보여. 제 선생님은 안 보여. 마른 고기를, 아, 다. 이거, 모두 타지 말고, 모두. 어휴, 그거 진짜 다 범 다 마른 고기를 말려서 놓아서 주었더니 모두 박수를 쳤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꾸민다, 장식한다 그런 말이 있네. 초사 구변에 금수식이야. 지금 꾸며서 거울을 보았도다. 이 말이네. 살필규
거울 경자네. 그 다음 세 번째, 연구가 있고 학습이 있다. 삼국지 5서 여몽전에 몽소불수서전이야. 여몽이가 어려서 서전을 학습하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그런 말이네. 소는 여서 나이가 어렸을 때다 하고 가로로 있잖아. 그리고 치리, 정치가 있네. 치리는 다스리는 거고 정치는 뭐라 그럴까? 이거 뭐 정비해서 다스린다고 그래야 되나? 뭐 뿐대를 보이면서 다스린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좀 강하게 하는 거를 정치라고 그래. 제갈량 초려에 대해 이 려자는 이 간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누구야 저 제갈량 아 유비가 찾아가나 세 분 삼고 초대할 때 그 초가집에 그 응 그 찾아갔잖아. 그걸 지칭하는 거야 이 초려. 그 어디 있나요? 어디 있다가 이렇게 되나? 딴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돼. 4번? 어 제갈량 초려 대에 안으로는 정리다. 정리는 뭐라고 그랬어? 아, 정무라고 그랬네. 안으로는 정무를 다스렸다. 그런 말이고. 그 수건은 수리하는 거지. 수리해서 세우는 거지. 염철론 비호에, 요건 비자, 가출 비자야. 약자야. 중국 가면은 이 장호는 무슨 자인지 몰라. 이 약자인지 뭔지. 이 가출빗자를 이렇게 약자로 쓴 거야. 자, 성곽을 수리했다. 곽은 바깥성이네, 이거. 5번에 고장, 높다, 길다. 또는 높이, 길이 이래도 되고. 전국책 제책 이래에 수기에 길이가 8척이 넘었다. 그런 말이네. 아, 키라고 해야 되겠네. 길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만. 어? 아, 이거 생각이 난다. 선생님한테 들어. 내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하는데, 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우리는 이렇게 써야 돼요. 출월. 그저 추기가 하여튼 대단한 학자야. 아,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럼. 근데 누구야 그 서공인가? 성북 서공인가? 성북에 사는 서공이라고 했어. 그 기가 막히게 잘생겼거든. 근데 이놈아가 마누라한테 물었어. 야, 성북에 그 잘생긴 서공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뻐? 그러니까 마누라. 아이, 서공은 될 것도 아니야. 당신이 더 이쁘지.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손님이 왔어. 그 손님한테 또 물었어. 아, 여보, 내가 더 잘생겼어요? 서공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최고죠. 서공은 택도 안 됩니다. 이랬단 말이야. 어? 근데 진짜 그 다음날 말이야. 서공이 집으로 왔어. 왔는데 뭐, 기가 막히게 정말 그 살에 닿고, 자기는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추기가 조정에 들어가서 그때 무슨 벼슬을 했나 잘 모르는데 왕한테 그래서 왕이 뭐 이렇게 보니까 참 뭐
그 뭐 환관한테 둘러싸여있지, 내관한테 둘러싸여있지, 벼슬 아치들한테 둘러싸여있지, 맨날 아부하는 소리만 듣잖아. 응? 그 왕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마누라는 말이야,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혼날까봐 나한테 아부던 거고. 그 손님은, 응?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거 못 얻을까봐 나한테, 응? 사바사바 했습니다. 임금님 주위가 다 그런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응? 뭐, 환관이고, 뭐, 뭐. 그러니까, 절대 그거 듣지 말고, 임금님 정치를 바로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나라 임금은 그 소리 듣고, 사실이거든? 그, 명령을 해서, 나한테 직접 가나는 사람은 상금은 얼마 줄 것이고, 뭐 벼슬은 뭘 주겠다. 그리고 뭐 편지를 써서 나한테 고지고대로 알리는 사람은 또 상금 얼마 주겠다. 그리고 직접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있을 때 임금이 잘못했어 하는 놈은 뭐 또 이렇게 상을 주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니까 뭐 이놈 저놈 뭐 상 받으려고 그 아양 떨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던 놈들이 이거 고치셔 저거 고치셔 막 떠들었단 말이야. 제 나라 임금이 딱 보고 이거 전부 고쳐가는 거야 하나하나.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거야. 6개월이 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어. 1년 가니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성군이 되는 거야 이 축말을 듣고. 응?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 제나라가 기가 막히게 번창하니까 그 비결이 뭐냐 해야지 그 선생 그 녹음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여여 추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내가 고사를 모르는데 이 추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봐. 지금 당장 검색해도 뭐 나올 거야. 내가 이제 컴퓨터가 현찮아가지고 검색을 못해서. 응? 추기를 한번 쳐봐. 이거로 쳐봐 이거. 아마 내가 얘기한 거 비슷할 거야. 그 추기가 키가 팔쪽이 좀 넘었다 이런 얘기네. 이 남자 제 속에 단수 지상형야. 형은 비교한다. 이거 봐. 참, 그래서 이 형 밑에 거를 보라고. 이걸 또 설명하려고 형자 이 밑에 걸 보라고. 응? 이거 설명 안 하면 이거 이해를 못 하니까. 응? 밑에 제일 밑에서 형자 있잖아. 제일 끝에 보면은 대조 대비가 있어. 응? 형자 밑에서 저 세 번째 줄을 어?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그 형을 형체나 얼굴만 하잖아 모습. 비교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야. 네, 이거 드릴게. 아 형자 본 김에 아주 읽자고. 기왕이면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이 시인이라고 발음하네. 형체다. 생김새지. 순자 철로네. 형구이 신생이네. 그러면 인적 형체부 유료 정신 재능 산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네. 형체를 갖추어야 정신이나 재주가 나온다 이런 말이네. 그렇지 형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용세 이건 용모라고 해도 되고 용모 형색, 얼굴색도 되고, 왕륜, 농용, 제세에, 얼굴 생김새가 추악하다. 자, 이 추자도 추악하다고, 이 소추자를 써요. 아휴,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추자를 이렇게 써야 이게,
아니 이거 어떻게 쓰냐? 귀신 기자인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이 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어떻게 쓰잖아. 응? 추하 추자인가 있잖아. 있지 있지. 귀신 기자지. 추하가에 생겼다. 형상이다. 손자병법 허실에 군대가 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늘 같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네 이게 손자병법에. 그렇지. 물이 어떻게 똑같아? 그리고 맨날 강할 수 있어? 약할 때도 있지. 물 네모난 통에 담아봐. 네모꼬리지. 동그란 통에 담아봐. 동그란 통이고. 그 군대가 느슨할 때도 있잖아.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라더라. 뭐 일개 분단을 없애고 뭐 몇 개 사단을 없애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약한지 어쩐지 모르겠어. 늘 센 게 아니야 군대도. 맞는 말이지 이게. 그 다음 지형이다. 손자병법 지형에 험형자는 아선거지라. 자, 험한 지형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점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네. 응? 험묘적 지형인가 험한 요새의 지형이네. 표현한다. 표로한다. 표로. 이거는 노출한다, 뭐 나타낸다 이런 말로 하면 되겠네. 소통 문선서에 정이 감정이고 중은 신중이라. 아, 감정이 마음 속에서 움직여야 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말이네. 그 다음 대조가 있고 대비 있잖아. 금방 요거 때문에 내가 뽑았다고 그랬잖아. 대남자 재속에 짧고 긴 것은 서로 비교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 성어에 상형 견출이 있다. 어? 서로 비교해 봐야 모자란 것이 보인다 이런 말이잖아. 여러분들이 형자를 비교한다고 누가 알겠어? 공부를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박사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단 맞습니다. 시원합니다. 뭐 하다가 이거 이거 형자 아 이거 우에 다 읽어야지. 우에 몇 번 하다가 형자 5장, 파척, 이거 했고, 뭐 때문에 형자. 5번, 그러니까, 숫자, 어? 숫자에 5번, 5번 하다가. 5번 하다가 내가. 아, 5번의 재책에, 네. 어? 단수, 지상, 아, 이 밑에 형자하고 똑같으네. 단수, 지상, 형이야, 똑같으네, 글씨가. 어? 형은 비교한다다. 6번, 좋다. 착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